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봄의 시작입니다.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 올해 봄은 작년 봄보다 활기찰 거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애톡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 박재일 연구원과 또 아주 그 깨알 같은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재일 연구원, 지난번에는 황금알을 낳는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오늘도 황금알을 낳는 또 다른 산업을 준비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산업입니까? 오늘 준비한 산업은 일단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위주로 좀 선별을 해왔고요.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바이오 K-진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특히나 인공지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인공지능과 접목된 네네. 새로운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오늘 또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세 개를 말씀해 주실 거죠? 그 세 종목은 일단 레이, 뷰노, JLK라는 세 종목을 가져왔고요. AI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업체는 뷰노하고 JLK이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AI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그 임플란트나 치과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해서는 선도업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가총액을 알아보니까 레이가 한 3,600억, 네. 뷰노고 또 한 3,500억으로 비슷하고요. 네. JLK가 한 1,400억 정도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해서 우리 또 네. 박재일 연구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레이는 꼭 언급을 하셔야 될 거고 네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우리 신규 상장 기업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종목을 하나씩 풀어가 보게 되면 늘 그렇지만 네. 기업의 개요, 투자 포인트, 실적 전망 및 밸류에이션 순으로 네, 새 맞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네네. 할게요. 자, 일단 레이부터 시작을 네네. 해주시죠. 어떤 업체입니까? 네.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업은 그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라는 그 솔루션을 판매 중에 있고요. 크게 그 디지털 덴탈 솔루션은 그 디지털 진단이라고 하는 그 영상 진단 시스템과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라는 그 진단부터 치료까지 그 수직 계열화 시킨 솔루션으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네.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중국 최대 치과 기업과 네네. 조인트 벤처 설립이 큰 이슈가 좀 됐고요. 네네.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예. 지나가시죠. 그 동사가 지금 가장 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2월 4일에 기사에도 보도됐듯이 중국 최대 치과 기업인 케어 캐피탈이라는 PE 업체하고 JV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JV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그동안 동사가 중국향 매출을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를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최대의 그 치과 유통망 유통시장에 거의 한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 케어 캐피탈과 그 협업을 통해서 케어 캐피탈의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1년 4분기부터 판매할 예정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이 기존에는 통상시 매출이 평년 한 30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한 600억 수준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큰 업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이라서 사실 해외 영업 활동에 제약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나마 이러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현지 네.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일 거고 네네. 중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영업 성과가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 우리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네, 그 네. 생활 의식이 높아지면 네. 뭐 치과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중국이 최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MS가 글로벌 MS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30% 중반, 그다음에 바로 중국이 30% 초반으로 두 국가가 치과 그 덴탈 시장 점유율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추가적으로 레이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JV 설립과 더불어서 최근에 2월 달에 또 발표한 게 DDS라는 그 치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장비 업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지분율 한 30% 정도 확보를 하였고 동사가 그동안 그 라인업을 보시면은 그 구강 스캐너 그 입 안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서 구강스캐너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디지털 제품 관련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DDS 인수에 따라서 이제 그 과거에는 동사가 구강스캐너를 그냥 단순히 상품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였는데 이제 이 DDS와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패키지 형태로 하반기부터 판매 중에 있고 그 판매할 예정에 있고 그 경쟁사 대비해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격이 거의 한 외산 제품 대비해서 한 50% 정도 저렴한 동시에 이제 3D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했을 때 기존의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가 그 판매 초기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좀 판매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좀 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네네. 토대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네,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는 모습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네. 레이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 그 레이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0년도 실적은 그 매출액 552억 원에 마이너스 한 27% 정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으로 마이너스 64% 정도 시현을 하였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실적이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분기까지는 거의 주요 수출국이 셧다운이 되었고 예. 이 3, 4분기에도 그 주요 수출국이 그 셧다운 상황은 벗어났지만 회복세가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업 실적이 일단 악화가 되면서 실적이 부진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정하는 그 추정치는 매출액 937억 원에 영업이익 239억 원으로 큰 폭의 그 성장세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본업이 지금 거의 그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추가적으로 동사가 작년 9월 달에 OEM 관련된 ODM 관련된 그 계약 공시를 한 그 공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시 사항이 5년 동안 700억 정도 규모인데 연간 한 100억 규모로 매출 인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식이 됨에 따라서 그 본업 매출 회복세 플러스 ODM 매출 신규 매출 발생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1년 실적 기준으로 그 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23.5배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업체 피어 업체들이 지금 현재 받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40배에서 45배 이 수준입니다. 근데 물론 글로벌 MS로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국 시장 관련된 향후 모멘텀과 이 실적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는 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아니어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동사가 받았던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거의 한 26배에서 3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바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과거 밸류에이션이나 글로벌 피어를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영업이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아무래도 영업 활동이 좀 더 그 재개될 여지가 있으면서 네네. 신규 ODM이라든지 네. JV나 M&A 성과를 통해서 네.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네, 정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그 박지열 연구원이 상당히 좀 좋아하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차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AI 관련한 업체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뷰노와 그 JLK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뷰노라는 기업은 다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된 지 네, 얼마 안 된 또. 지난주에 상장. 예, 신규 기업일 텐데. 예. 그 일단 뷰노에 대한 기업 개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그 본업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의료 그 영상 진단 및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영상을 분석해주는 의료 영상과 그 다음에 병리 영상을 분석해주는 병리 영상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제 AI가 진단을 해주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그 만약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예후나 아니면은 이런 걸 질병 예측이 가능하게 해주는 생체 신호 이렇게 네 가지 솔루션으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차트나 예. 장표를 좀 보면서 우리 제품 예. 개요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품 개요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저 그 2017년도에 식약처 그 첫 허가를 받은 뷰노 보네이지라는 골연령 판독 보조 그 솔루션이 주력 매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좀 AI 업체하고 다른 점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그 뭐 JL 다음에 말씀드린 뭐 JLK나 아니면 루닛 아니면 딥노이드 같은 AI 의료 솔루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분석하는 거는 뷰노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질병 예후 예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의 사람의 음성을 인식을 하여서 이제 그 진단을 해주는 이 솔루션까지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좀 더 그 크다고 넓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업체 대비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상장하였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 중반에 지금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뷰노의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어디서 네. 찾아야 될까요? 예, 뷰노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주요 제품 인증 획득에 따른 해외 매출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뷰노가 지금 과거에는 2017년도부터 뭐 주요 제품들을 식약처로부터는 계속 인허가를 받아왔는데 해외 인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그 2019년도 12월 일본 인증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6월에는 유럽 CE 인증을 5개 제품에 대해서 획득을 하였고 지금 현재 미국 FDA 인허가 3개 제품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 2021년도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작년도에 특히 유럽 CE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 확보가 되었고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금 올해 그 1월에 대만 최대 의료 종합 업체인 CHC 헬스케어 그룹과 지금 총판 계약을 맺었고 국내에서도 유비케어라는 업체하고 국내 독점 판매 공급 계약을 그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가 기술력은 그동안 있었지만 이 유통망이 없어서 상당히 매출 그 성장 폭이 낮았는데 이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유통망을 그 총판 계약을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매출 본격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올해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그 주요 제품 인증 획득에 따른 매출 본격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네. 일본, 유럽, 미국 쪽에서 네, 인허가 맞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만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네. 사업 기반을 마련한 부분들이 네, 향후에 동사가 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뷰노의 실적과 밸류에이션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아직 실적이 발표를 안 했는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 16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8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특히나 영업이익이 19년도 대비해서도 좀 부진했던 이유는 상장에 따른 상장 비용 그러겠죠. 예. 비용이 일단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 획득에 따른 관련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21년도 실적은 매출액도 76억 원으로 그 2020년 16억 원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2021년까지는 적자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감소를 부진폭이 감소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해외 매출이 좀 본격화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영업 적자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그 특히 큰 폭으로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미국 시장이 워낙 또 큰 시장이고 그리고 동사가 AI 관련해서는 그 미국 시장에 아직 인허가 진행 중이지만 이 인허가 획득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일부 테스트용으로만 납품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테스트용 말고 본 물량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감에 따라서 22년도는 이 그 성장폭이 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는 매출액 76억 원의 영업 적자
54억 원입니다. 아직은 뭐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도약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술 집약적인 기업으로서 매출 성장이 중요할 텐데 지난해 16억에서 올해 76억까지 그래도 의미 있는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AI 솔루션 쪽에서의 선도적인 행보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업체일 텐데요. 그죠? JLK도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JLK 어떤 회사입니까? 예, JLK도 앞서 말씀드린 뷰노랑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동사의 주력 제품이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인 AI 허브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뷰노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B2C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헬로헬스라는 그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과 헬로데이터라는 그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성장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의료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 중에 있고 뭐 좀 주목하셔서 보실 부분은 2020년도 10월에 길병원과 MOU를 맺고 그 빅데이터 기반의 암 검진 예방 및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및 그 예후를 미리 그 판단할 수 있는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JLK는 아직 여기까지 확장이 안 되었지만 이제 길병원과 MOU를 맺고 개발 예정에 있고요. 다만 JLK가 강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 암하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업체 중엔 유일하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식약처에 제품 승인을 넣어놓은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함께 FDA 인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원래 작년에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이 결과가 올해는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립선 암과 뇌졸중 관련해서는 AI 솔루션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 플랫폼인 헬로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플랫폼이냐면 저희가 그 모바일 앱으로 이제 그 영상, 그러니까 영상은 병원 가서 찍지만 이 영상을 바탕으로 모바일 앱에 이 영상을 올리면 AI가 이제 그 비대면 원격 의료를 진단을 해주는 그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대상으로는 이 일부 허용이 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규제 샌드박스 심사 중이어서 재외국민 대상으로만 서비스 중에 있고 이제 재외국민 이외의 그 국민들이 그 이용을 하려면은 이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재외국민 대비해서는 워낙 또 숫자가 그 국민 숫자들 많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노와 JLK 뭐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뷰노는 진단을 넘어서 질병의 예측, 예후까지 가능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JLK는 이에 비해서 B2C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전립선 암이라든지 뇌졸중 관련한 AI 솔루션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두 회사를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JLK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 JLK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90억 원에 영업 적자가 한 42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 업체들이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 규제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료 자체가 이게 규제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이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으로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샌드박스 허가 심사 중에 있고 물론 그 해외 선진국들은 지금 일부 허용을 한 나라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AI가 시장이 그 개화되는 시점이지 아직 성장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국내 업체들이 그 해외 매출이 일부 나오는 업체들도 그 매출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그
국내에서도 이제 AI 기반의 그 의료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그 작년에 발표한 그 뉴딜 정책의 그 일부가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풀려야 관련 업체들의 성장폭이 커질 텐데, 아직은 그 규제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폭은 작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 선진국 그 행보를 봤었을 때는 국내 또한 이 AI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원격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주류적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쪽 의료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도 훨씬 더 신중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원격 의료라든지 AI라는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박재열 연구원하고 의료 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망주,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향후 성장이 주목되는 기업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레이, 뷰노, JLK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애톡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